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에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오늘은 기관사로서 기관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펌프에 딸린 이제 모터를 이렇게 분해 정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볼트 같은 거 모터를 분해할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면 다 분해가 됩니다. 요 앞뒤 뚜껑 열 때도 요거 뭐세 개만 분해주면 예, 뚜껑 이제 분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베어링 빼는 부분입니다. 그 베어링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베어링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링은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삽입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축 외장형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 삽입되어 있는 그 삽입형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 모터를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요것처럼 이렇게 어떤 홈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삽입형 그 내장형 베어링인데 요거를 빼는 방법 그다음에 오늘 할게 그다음에 예 요것처럼 축에 이렇게 껴져 있는 외부에 껴져 있는 외장형 베어링 요거를 이제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봤던 외장형 베어링 축에 이제 꼽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꼽혀 있는 경우에 외장형 베어링 요거를 풀수 있는 공구는 그 외경 베어링 풀러라고 있습니다. 형태는 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외경 베어링을 풀수 있는 공구입니다. 그 원리는 자, 외부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축이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빼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보통 요 보면 홈이 빼족한데 요게 어디에 꼽히냐 그러면 예, 여기 보면 축에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거든요. 요 홈에다가 딱 고정하고 이제 외부 베어링을 이렇게 딱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장형 베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저희 배에는 없는데 보통 그 드긋자로 해서 고정하는 이제 고정대가 있고 내부에 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탁 외부가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보면 베어링 안쪽을 잡아서 요렇게 따라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그 내경 베어링 풀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희 배에는 없는데, 예. 그 다음에, 그럼 요거에 그 내경 베어링 풀러가 없으면 어떻게 푸느냐? 예,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내경 베어링을 풀려면, 자, 우리 시중에 보면은 앙카볼트 있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내경 베어링을 풀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요 볼트를 돌려주면은 이 끝이 벌어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이 벌어지면서 얘를 탁꽉 물게 됩니다. 물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딱 물었다. 그럼 이걸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요거 당길 때 쓰는 게, 그 슬라이딩 해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긴 게,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기고, 여기에 딱그 베어링을 건 다음에,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쭉 당겼다가, 위로 탁 치면서, 그 반동을 해서, 그 내경 베어링을 이제 빼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배에서 제가 뭐 이렇게 공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딩 해머처럼 이렇게 망치를 좀 빼서 예, 이게 아래쪽으로 쭉 당겼다가 위로 툭 치면서 탁 치면서 이제 내경 베어링 안쪽이 이제 그 걸려서 이제 빠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내경 베어링을 빼려고 제가 임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경 베어링, 아까 이제 외경 베어링 풀러가 있지만,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그 외경 베어링을 뺄수 있는 공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제 외부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자, 이렇게 베어링을 이렇게 딱 걸어서, 아이고야, 이 베어링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경 베어링 중에도, 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것처럼 해서 구슬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인베드 풀러라고, 라는 공구가 있습니다.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고, 그 원리는, 자, 요렇게 생긴 그 도구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해서, 이 안쪽에 가면 다 걸립니다. 크게 맞춰서 걸려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를 딱 안쪽으로 잡고, 자, 요걸 돌리면은, 예, 가운데 축이 고정되어 있고, 바깥축이 올라가면서, 그, 내경 베어링을,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안쪽 홈, 자, 인베드 베어링은 이 양쪽에 구슬이 돌아다니는 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구를 걸어서 이제 빼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 내경 베어링이든 외경 베어링이든 뭐둘다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쓸수 있는 베어링 풀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경 베어링 풀러는 뭐 여기는 없지만은 그 11번가나 뭐 다른데 뭐그 설문상이나 보면은 예. 생긴 거는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내경 그 베어링은 생긴 게 되어 있고, 외경 베어링은 고개 이제 요 바깥에서 이제 잡고 올리는 올라가고, 내경은 안쪽에서 잡고 올라간다. 뭐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자, 배에서는 그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요세 가지, 요한두 가지, 두 가지에서 한세 가지 정도, 예, 외경 베어링 풀러, 그 다음에 뭐 내경 베어링 풀러, 예, 요 정도 활용법만 알아도 웬만한 모터는 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